넋을 잃고 말았어요. 넋을 잃고 말았어요. 우와, 야, 아니 정말 뭐 잘한다, 멋지다 이게 아니고 브라보, 브라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시상식 엔딩 무대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연습할 때마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좀 어렸을 때 최고를 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셨던 저희 엄마 아빠 생각도 났고, 남으로 만나 님으로 살고 있는 우리 신랑도 생각이 나고, 또 지금은 또 우리 아들들도 제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이 나서, 우리 민수도 정말 세상 이제 가수가 됐는데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팬분들을 향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목소리에 담아서 부르는 그런 멋진 가수가, 친구 같은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야, 노래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아니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자.